안녕하세요.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그대들의 몸매 여정을 책임질 요가맘 손세라입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 때 임산부부터 중기 말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많은 임산부들의 큰 고민이죠. 바로 변비. 변비와 소화불량을 살짝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요가 동작들과 또 혈자리 자극 포인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우리 시작하실게요. 자,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고양이 자세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깨와 손목은 일자. 자, 마시는 숨에 천장 바라봤다가 천천히 내쉬며 등을 말아서 배꼽 바라보고 마시는 숨에 업 천천히 할게요. 내쉬며 후 말고 다시 업. 후, 내쉬며, 롤. 다시 업. 업 하실 때 이마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실게요. 앤 후.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천천히. 자, 편안하게 테이블탑으로 돌아오시고, 자, 이제 손이 한번 앞으로 나갈게요. 앞으로 골반으로 원을 그려줄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내 장기가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춤을 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저처럼 배가 크신 우리 임산부분들께서는 다리 사이를 조금 더 벌려서 하시면 편하세요. 자, 반대로 갑니다. 왼쪽으로 circles. 자, four, three, two, one. 자, 엉덩이를 이제 천장 쪽으로 꼬리뼈를 쭉 뽑아주면서요. 가슴과 턱이 바닥에 닿습니다. 손은 더 멀리 보내주시면서 후, 이 상태에서 릴렉스. 역시 이마에 주름이 지지 않도록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실게요. 혹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매트를 계단처럼 한 번, 두 번 폭에 접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만 살짝 바꿔줄 텐데요. 오른손 그대로 두고 왼손이 오른 겨드랑이를 통과하면서 후. 자, 왼쪽 관자놀이가 바닥에 이제 닿죠. 서로 손이 더 멀리 호흡을 길게 우리 허리 있는 데까지 내 코 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길게 호흡을 보내주실 때 장기 쪽에 더 자극이 갑니다. 자, 반대로 바꿔볼게요. 손이 이제 왼손 앞으로 오른손이 왼쪽 겨드랑이를 파고들면서 옆으로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쏙 들어갔죠. 역시 긴 호흡으로 걸고 다리를 쭉 펴줍니다.
자, 뒤집어 놓은 V자 모양이죠. 어깨를 뒤로 꾹 밀어주고요. 발과 발 사이에는 골반 너비 정도, 한 뼘 반 정도의 공간 있습니다. 11자 발. 살짝 걸어볼게요. 무릎이 왔다 갔다. 자, 다리를 이제 넓게 매트 끝과 끝에 두신 다음에 어깨를 한 번 더 뒤로 밀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좌우로 왔다 갔다. 시원하게 후. 셋, 둘, 하나. 자, 다시 발을 붙여서 무릎 꿇고 상체 일으킬게요. 자, 발바닥 길이 붙이시면서 나비 자세로 척추를 펴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자, 트위스트 들어갈게요. 오른손이 왼쪽 무릎에, 반대손은 뒤에다 놔두시면서 트위스트. 여기서 트위스트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우리 변비 해소, 소화 촉진에 큰 영향이 없고요. 호흡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 코로 호흡이 들어갈 때 배가 나왔다가 호흡이 코로 빠지면서 배가 들어갑니다. 다시. 자, 호흡을 통해서 내 근육과 내 근육 안쪽에 있는 장기를 짜주는 느낌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흡. 짜주세요. 자, 반대 트위스트 갈게요. 반대 무릎에 손 대시고 척추 쭉 틀어서 뒤를 보고 호흡 보내기. 숨이 들어갈 때 풍성히 나왔다가 공기가 빠질 때 당연히 배가 들어가겠죠. 복식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길게 하실 수 있으시면 나중에 출산하실 때에도 고통을 살짝 덜어내주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공기를 뺄 때 배를 짜주는 느낌. 한 번 더. 자, 시선 먼저 정면 돌아오고 손도 편안하게 돌아올게요. 자, 무릎에 손 얹어준 상태에서 서클을 또 그려줄 거예요. 자, 뭐 방향 상관없이 한쪽 방향으로 circles 원을 그려주는데 역시 네, 장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이 되는 느낌으로 갑니다. 3 2. And one. 자, 반대 방향 서클 갈게요. 바로 이어서 또 많이 앉아 계시는 뭐 일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인간 부분들은 특히 변비에 걸려 있으실 확률이 더 높죠. 이렇게 몸을 좀 움직여 주셔야 우리 장도 함께 움직인답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을 원샷하는 버릇을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2, 1.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혈자리 지압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티커까지 준비했습니다. 좀 더 잘 보이시면 좋으니까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팔에 보면 큰 뼈가 하나, 둘 이렇게 있죠. 이 뼈다구 사이에
엘보 위쪽에 살짝 움푹 패어 들어가는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가 곡지혈이라 합니다. 우리 곡지혈을 꾹 자극을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내쉴 때 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다시 손가락에 힘이 빠지시면 손가락을 바꿔가면서 꾹 눌러줍니다. 저희 딸이 해준 매니큐어. 그래서 이쪽 손엔 없어요. 자, 꾹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셔도 좋고요. 이 곡지혈이라는 곳이 소화촉진에도 도움이 상당히 되지만 특히 대장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혈자리라서 대장에 아주 좋은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자, 반대도 해볼게요. 반대도 뼈다구 뼈다구 사이, 여기 움푹 패어 들어가는 곳이죠. 곡지혈 꾹. 제가 실제로 한 저저번 주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 곡지혈 자리를 엄청 오래 꾹 눌러줬거든요. 근데 진짜 트름이 꺽 나오더라고요. 되게 쾌감이었어요. 우리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우리 임산부분들 그 쾌감을 함께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자극해볼 혈자리는 어딜까요? 우리 엄마들이 저희 소화 안 되고 체했을 때 눌러주시던 여기 있죠.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가 합곡혈인데요. 합곡혈을 눌러줘 볼게요. 요렇게 하시면 힘이 잘 안 들어가죠. 저는 이 뼈를 이용합니다. 여기 뼈를 이용해서 요렇게 눌러줘요. 그럼 힘이 더 꼭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꾹 눌러주면서 자극을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정말 외국 사람들한테도 꼭 알려주고 싶은 혈자리예요. 진짜 좀 효과가 있지 않나요? 자, 반대쪽도 눌러줄게요. 안 되실 때 뭐 나 지금 트름 나왔어. 수많은 임산부들의 고민이죠. 바로 변비와 소화불량을 살짝 완화시켜줄 수 있는 루틴을 함께 해보셨는데요. 우리 꼭 라이크 한번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하셔서 우리 요가맘과 함께 출산 후에도, 출산 후 다이어트 이제 서서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또 만나요. 빠이.